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거든요. 그럼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런 활동을 한다면 누군가는 생명을 더 유지하는 심폐소생술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.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됐을 때 처치를 하는 시행률이 28.8%가 된다고 합니다.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을 더 익히게 되죠. 제가 힘들고 먼 거리도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.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.